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생각하며 사십니까? 어쩌면 하루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 바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과 날마다 친밀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 유명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실이 예수님 생애 공생의 제일 마지막 한 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 성전을 정화한 이 사건이 마태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는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요한복음은 이것을 예수님 사역 제일 앞에 갖다 놨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 사건 이후에 곧바로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을 갖다 놨어요. 그러면 아, 예수님이 이런 일을 두 번 하셨나 보다. 사역 시작하자마자 성전을 한번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또 성전을 한번 깨끗게 하신 사건을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이 사건은 굉장히 아주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결정적인 이 일이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한 이후에 언제나 자기를 숨겨요. 특별히 사역 초기에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나 환자의 병을 고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말씀하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얘기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는 산으로 피해버리시고 대가불리 지방에서 귀 먹고 말 더듬은 사람의 입을 에바다 하면서 열리게 한 이후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메시아 시크릿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3년 반까지 가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찍 사역 초기에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일찍 체포되어서 3년 반이라는 공생애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은 한 번 있는 사건이고 사역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은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사건을 제일 앞에 갖다 놨을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계속 똑같이 듣는 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심을 믿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는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태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그냥 예수님이 인생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기록한 공관복음, 똑같은 눈을 가지고 기록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 중에 딱 일곱 개만 일부러 뽑았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임을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는 두 가지 사건을 딱 갖다 놓으면서 두 가지 사건 기억나죠? 첫 번째가 물이 포도주로가 변하는 것. 물이 포도주가 변할 때 사람들이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 했어요. 두 번째 사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메시아임을, 어린 양을,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이제 구원 문제,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시 한번 니고데모를 등장시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철저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얘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동시에 메시아임을 얘기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의 타락을 보고 화를 내시죠. 14절에서 16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기 성전이라는 단어를, 히에로라는 단어를 써요. 그것은 성전 건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성전 건물 빙 곁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있어요. 그 테두리 중에 하나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의 뜰,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게 보니까 원래 이방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성전 건물 안에는 못 들어가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철저해요. 그런데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전 건물 안에는 못 들어오지만 이방인의 뜰이라고 주어가지고 그곳에 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거기도 일종의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양을 팔고 환전하는 장사들이 있고 뭐 그 짐승들이 있으니까 똥도 있고 더럽게 그렇게 장사하는 시장터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다 내쫓으시는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환전하는 장사치들이 그 이방인 뜰에 많았던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 때마다 성전 출입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 돈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겔이라는 돈이에요. 성전세가 반세겔입니다. 2분의 1 세겔 돈을 내야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로마 통화를 사용했어요. 로마의 돈을 사용했어요. 로마의 동전을 사용하는데 로마의 동전에는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있는 이 제사장들이 아니 이방인의 그림이 있는 그런 돈을 우리 성전에서 쓸 수 없다. 그래서 세겔을 쓰라 하며 그 로마 돈을 세겔 돈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바꿀 때 이 환전하는 사람들이 그 돈의 가치보다도 더 많이 환차 이익을 얻어요. 그걸 제사장들이 허락해줘요.
제사장들이 약간 금은 돈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전상들이 그 이방인들 안에 가득 있었어요. 또 이 유대인들의 제사는 언제나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짐승은 흠이 없어야 돼요. 점이 없어야 돼요. 다친 부분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을 만약에 이 저 먼 갈릴리에서 데리고 오다 보면 이 예루살렘까지 오다 보면 양이 다쳐요. 그러면 이 양을 잡기 전에 제사장이 먼저 검열을 합니다. 얘가 진짜 흠이 없느냐? 깨끗하냐? 꼬리가 잘리지 않았느냐?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냐? 이런 걸 다 검사를 해요. 이 건강한 놈을 데리고 와도 오다 보면 얘가 다치고 병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 근처에서 깨끗한 양을 돈을 주고 구입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이방인들에서 하게 해줘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이방인들에서 파는 양이나 비둘기나 소는 조금 흠이 있어도 눈을 감아줘요. 이게 제사장들의 비리죠. 그 이 양이나 소나 비둘기가 성전 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곳에 버젓이 들어와 있어요. 이건 제사장들이 돈을 먹고 있다는 얘기죠. 성전이 부패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 이들을 다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장면을 잠깐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때 소와 양은 그냥 내쫓아요. 왜요? 소와 양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돈은 땅에 쏟아요. 쏟아진 돈은 주스면 돼요. 비둘기는 채찍으로 날리지 않고 그냥 가져가라 말을 해요. 채찍으로 때리면 비둘기 다 날아가 버려요. 예수님의 화는 감정의 폭발적인 그런 화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렇게 관계를 다 깨는 그런 폭발적인 분노와 터지는 그런 화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화를 낼 수가 있죠. 특별히 부모는 자기 자식에 대하여 화를 내죠. 이웃집 아들이 도둑질을 했는데 뭐 크게 화 안 내죠? 옆집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 도둑질을 한다? 거짓말을 한다? 속인다? 아버지가 화를 내죠.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화를 내는 거죠. 그런데 이 화를 낼 때 폭발하면 안 돼요. 관계를 깨면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관계를 다 깨어버려요. 그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화를, 좋은 의도를 가지고 화를 내었지만 결국 나도 망가지고 그 사람도 망가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화를 낼 때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살리는 화를 내어야 합니다. 뭐 이건 주된 메시지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보죠.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장사꾼들을 쫓으시는 이런 행동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화를 내시면서 하는 말씀은 더 충격적이에요. 그 당시 성전의 뜰은 450m 남북으로 동서로 300m 되는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이 사건은 성전 기퉁이에 조금 멀리에 한 기퉁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사이즈에 저 한 뒤에서 이렇게 크게 하셨구나. 그래서 제사장들이 막 튀어나오고 그랬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성전이 굉장히 큰데 저 한 기퉁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예수님 당시까지 4천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더욱 유대인들은 십계명의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엄중한 계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쭉 살고 있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라도 아무도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라고 공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결국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십자가형으로 처형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위험한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위험천만한 행동과 말씀에 제자들은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는 행동과 말에 경악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표적을 보여봐라 그렇게 말하죠. 18절 말씀을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때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 표적 하나 보여주지. 너의 병을 내가 즉시 치유하마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이것 또한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킨 것이 사역 초기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사역 마지막에 일어난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많은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들도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기적 하나 본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겠어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 이 성전을 헐라! 이런 말씀, 황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보지요. 1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을 들은 이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니 이 성전이 지금 46년째 짓고 있는데 뭐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20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은 내가 수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데 뭐 표적 하나 보여준다고 너희들이 나를 믿겠느냐?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게 되는 것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어질 때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될 거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얘기, 은유적으로 그냥 말씀하고 말아버렸어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짓겠다라는 말은 제자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성전을 헐고 이게 3일 만에 다시 지어지느냐. 근데 이 사건, 이 말씀하신 이후에 사도 요한이 50년의 세월이 지르고 지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는 이 사건을 설명했어요. 그게 21절,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즉 이 사건은 유월절 날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세운다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 문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메시아가 되심을 얘기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 하시면서 채찍을 들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서 너무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 심판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망각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심판하는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 우리의 몸도 성전이죠.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죠. 그 성전은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봉할 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시대에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을 위해 지금 성전을 하나 짓고 있는 게 지금 46년째 짓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성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 또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이게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이 얘기는 이 유대교의 죽은 종교 생활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다 성전인데 우리의 몸이 그냥 종교의식, 주일날라에 겨우 예배 한번 참석하는 이 종교의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 그거 정리하라는 거예요. 성전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몸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종교적인, 의식적인, 형식적인, 가식적인, 위선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을 세우라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성전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죄 문제 해결되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것, 그게 새로운 성전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으면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 해결을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짓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지적하는 죄가 있습니까? 지금 내 양심에 찔리는 것이 있습니까? 양심에 찔리는 것은 예수님의 채찍이며 성령님이 주시는 경고등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시죠?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빨간불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야 되죠. 빨간불이 왔는데 계속 달리면 폭발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경고를 깨닫고 어리석은 사람은 경고를 무시합니다. 경고는 우리 인생에 위험한 상황이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경고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냥 성령께서 내 양심을 통하여 찔림을 주셔서 경고가 왔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도 아, 이게 죄구나 하며 찔림을 받는 것, 그것 또한 경고인 것이죠. 그런데 이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조그만 일에도 이렇게 분노를 폭발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 남모르는 숨겨놓은 죄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남모르는 죄를 지금 짓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기 만나지 말아야 하는데 라고 하며 지금 계속 만나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지금 당장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분은 지금 팽팽하게 당겨진 활 시위와 같습니다. 계속 그대로 두다가는 터질 것입니다. 조용히 말씀 앞에 서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지금 남모르게 쾌락을 심고 있다면 쾌락의 쓴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 최고의 은사를 받았지만 쾌락으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제 사장은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다가 두 아들 다 죽고 자기도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가 새벽 예배 때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3장 7절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15절 성경에 이르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4장 17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찔리는 게 있으면 그 성령의 음성입니다. 양심에 찔림이 있으면 그것 멈춰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나에게 지금 찔림이 있다? 아, 그것은 나에게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라고 시간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깨닫으시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1948년 암스테르담 제1차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배가 드려지고 그 전 세계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큰 관을 하나 갖다 놨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관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꼭 죽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한 분씩 나와서 그 관에 이렇게 얼굴을 관을 안을 들여다보고는 안을 들여다본 사람이 얼굴이 샛노랗게 돼요. 굉장히 놀래요. 한 명 한 명 다 놀래고 지나가요. 그래서 아니 저 안에 도대체 누가 누워있길래 저렇게 놀래나 하며 쑥 그 관 안을 보니까 그 관 안에는 그냥 큰 거울이 하나 깔려있어요. 그 관을 쭉 보니까 자기 얼굴에 쑥 나와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 죽어야 할 사람이 나로구나. 여러분, 성전을 깨끗게 하라 이렇게 설교를 하니 아, 저 얘기는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아유 우리 오늘 아들을 꼭 데려와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나예요. 내 안에 교만이 있고 음란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추함이 있고 탐욕이 있고 거짓이 있고 위선이 있고 죄됨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성전을 내가 깨끗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성전이 되지 우리처럼 악취가 나는 더러운 장소가 되지 않았는지요.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큰 그릇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그러면 어떻게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좀 죄를 멈추면 되나? 여러분 죄는 멈춰도 또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 결심은 오래가지 않아요. 죄는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성전, 이 몸을 깨끗게 하고 싶지만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할지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깨끗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구약 때부터 죄를 지을 때마다 어린 양을 잡게 했어요. 죽이게 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한다 하여 그들은 죄를 범하면 반드시 어린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어린 양을 죽게 하고 피를 성전에 뿌림으로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해결을 받았어. 그리고 평소에 죄를 안 지었다 해도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한 번은 꼭 유월절 날은 1년에 한 번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몸을 깨끗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짜 영원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 이거 죄인인 우리에게는 정말 축제입니다. 행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제일 큰 명절은 언제입니까? 추석입니까? 설날이죠. 그것도 구정. 설날을 왜 그렇게 큰 명절로 지냅니까? 새해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새해가 왔다고 하면 다 좋아하는데 사실 근거 없는 즐거움입니다. 그 새해가 왔다고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작년하고 똑같이 살 텐데. 작년에 죄 짓고 올해 또 죄 짓고. 근데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은 유월절이에요. 그들이 유월절을 얼마나 행복하게 여기는지 일주일 내내 축제를 벌려요. 근데 그들이 유월절을 그렇게 행복하게 일주일을 축제로 지내는 이유가 있어요. 유월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이 출애굽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서 아예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1월 1일은 유월절 날이에요. 우리의 1월 1일하고 달라요. 그들의 1월 1일은 작년의 모든 죄를 어린 양으로 깨끗이 다 정리하고 새로운 1월 1일을 맞이하는 축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축제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감옥에 갇힌 사람이 죄값을 다 치르고 출감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출감할 때.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 감옥에 있다가 다 나오는 사람도 춤을 추면서 이야! 막 어떤 사람은 뭐 옷도 막 던지고 막 얼마나 좋아. 감옥에서 튀어나왔는데. 그런 병원에서 오랫동안 몇 년, 막 10년 동안 그렇게 병원 생활하다가 드디어
몸이 완쾌되어 병원에서 태어나는 날 얼마나 행복할까요?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지난달의 모든 죄를 씻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축제, 영적인 축제인 것이죠. 그러나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앞으로 오실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들은 그 그림자만 보고도 그렇게 좋아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짐승의 피가 아닌 어린 양의 실제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며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평생 성전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위해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메시아 구세주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이 한 7,000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을 헐라 사흘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말씀의 참뜻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제일 가까이서 들었던 제자들도 그 말의 뜻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야 아,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위해 죽으시는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메시아의 구세주임을 알았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안다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임을 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최고의 지식을 가진 것이며 최고의 비밀을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중독을 끊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를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라고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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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의 저주가 흐르고 있어. 어떤 분은 우리 집에는 알코올 중독, 할아버지도 알코올 중독, 아버지도 알코올, 나도 알코올 중독, 이 알코올의 중독의 저주가 흐르고 있어. 우리 집에는 할아버지 가난, 아버지의 가난, 나도 이 가난의 저주가 있어. 우리 집에는 이 폭발하는 저주가 있어. 할아버지도 폭발하시고 우리 아빠도 폭발하고 나도 지금 폭발 중이야. 이런 분, 그런 모든 저주,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모든 죄악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앞으로 있을 미래의 나의 모든 죄악과 염려와 두려움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상당히 기분 나빠요. 그건 굉장히 원시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건 저 아프리카에 사는 원주민들이, 식인종들이 하는 얘기지. 예수의 피가 뭐 죄를 없애준다니 그게 말이 돼? 현대인들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현대인들의 지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착한 일 좀 하면 죄가 없어진다, 그게 훨씬 설득력이 있어. 그래, 좀 착한 일을 해야지. No. 여러분, 착한 일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없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류가 시작된 이로부터 처음부터 만드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마치 지구가 도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영적인 사실입니다. 영적인 진리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악, 과거의 죄악, 현재의 죄악, 미래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죄는 다 없어졌습니다. 느낌으로는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여러분의 성전이 깨끗게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자꾸만 내 못난 것을 묵상해요. 내 과거에 그렇게 지었던 죄, 나 과거의 허물을 자꾸만 생각해요. 그래서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그건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있잖아.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양심에 찔림도 없어 하며 계속 얘기해요. 그럴 때마다 예수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 보혈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 성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잘 맞추어 살라고 이 땅에 태어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짓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제사장으로만 살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매일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으면서 매일 제사를 지냈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 그런 행복과 기쁨과 축제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유명해짐에 대하여 시기심이 생겨났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이 분노만 가득하였습니다. 그렇게 평생 성전 안에 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제를 몰랐어요. 여러분 중에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다 알고 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 그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은 그저 그림자,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앞으로 오실 진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의 피는 모른 채 그저 양의 피만 하는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로만 그냥 만족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없습니까? 예배 드리는 이 그림자,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듯한 이 그림자로만 평생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거 가짜예요. 여러분 가짜입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내 몸이 성전이 되고 내 성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삶. 여러분, 이 타락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죄 하나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는 폐기 처분해야 할 이 성전을 순식간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순식간에 엄청난 비약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영적인 잔치인 유월절을 보고 있어요. 영적인 잔치는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믿을 때 시작이 됩니다. 영적인 잔치는 내 몸이 이게 내 몸이 아니고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때 영적인 잔치가 시작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가? 그것도 모른 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살아갈 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한 내 성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친밀감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거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말인데 다윗이 성전을 너무 사랑해서 써놓은 글이에요. 다윗은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열심이 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세상의 모든 열심을 다 삼켜버렸다고 말했어요.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원싱, 나의 한 가지 소원,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 그게 그의 한 가지 소원이었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 하면 뭘까요? 아파트 한 채. 다윗의 한 가지 소원,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걸 다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축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축제입니다. 영적인 축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우울과 낙심과 절망을 자꾸만 가져줘요. 속지 마십시오. 내 속에는 이 온 세상보다 크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알고 살게 된다면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절망 이런 게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비싼 보석이 뭘까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비싼 보석 이렇게 인터넷 딱 들어가 보니까 무산메드라는 레드 다이아몬드로 나와 있어요. 1990년 브라질 농부가 발견했어요. 이 가격이 지금 8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와, 이걸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발견했는데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야, 다이아몬드가 발견됐어. 우리 논에서 너무너무 신나. 막 집에 와가지고 막 춤을 추고, 야야 이 다이아몬드야 말, 동네 사람도 다 불러가지고 잔치도 하고.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보다 수백 배, 수만 배, 수천억 배보다 더 좋으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걸 인식하지 못해요. 이걸 깨닫지 못해요. 이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사탄은 이걸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문제 저 문제 수많은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숙제의 인생 살지 마시고 축제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으로 친밀해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워지길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니, 내까짓게 먹일래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 내가 먹일래 내 속에 들어와 사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먹일래 이 쓰레기통과 같은 내 속에 그 거룩한 분이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다 아십니다. 나의 현재를 다 아십니다. 나의 초라함을 아십니다. 나의 더러움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길 원하십니다. 이 웬 감동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웬 행운입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가뭄의 축복의 수문이 한순간에 활짝 열린 것처럼 모든 좋은 일들이 밀려올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누리면 기적이 일어나고 인생 전체가 축제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죄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사랑처럼 뭐 조건의 사랑이 아니에요. 네가 뭐 좀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돈 걱정, 건강 걱정, 미래 걱정, 자식 걱정 그런 걱정으로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살이로 만들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왕궁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뭐 조건이 갖춰져야 왕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냥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 왕이 계시면 왕궁이 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여러분, 제가 이 요한복음 2장에 의도적으로 요한이 이 두 사건을 갖다 놨다 했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가나 혼인 잔치에 그 포도주가, 없던 포도주가, 말라버린 포도주가, 포도주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자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가, 축제 인생이 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은 예수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유월절 영적인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다 가져도 이 영적인 축복이 없으면, 사람은 남모르게 짓는 죄를 범하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허전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두렵고 불안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해결되는 이 유월절, 죄 문제가 해결되는 이 유월절, 하나님이 진정 예수님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기를 원한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 이걸 가져서 영적인 축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되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되십니다. 우리 찬양합시다.